현재 우리 지금 지구로 지정되는 게 정상적으로 개발되는 건 불가능해. 왜냐면 너무 많은 지역을 개발 지구로 다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지구 지정된 것 중에는 뭐 거의 한 60%는 다 스톱되거나 폐지돼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전국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지금 개발특구나 개발지구로 지정된 것만 1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작년에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개발지구가 동시에 절단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시점에서는 주택정책의 방향을 좀 명확하게 좀 설정해야 될 시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인구조도 변하고 또 이게 주택 가격도 지금 옛날하고 좀 다른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지금 이미 이제 재개발이든 신개발이든 지구로 지정된 게 절대로 과거처럼 되기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점에는 이제 주택 정책의 방향을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택 정책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죠. 옛날에는 참여 정부 때 너무 이제 주택 공급은 안 하고 뭐 수요 억제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규제를 과감하게 풀었잖아요. 왜? 주택 공급 확대가 주택 정책의 핵심이다 해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참여정부 때 오히려 주택 공급을 많이 했고 이 정부들은 공급을 전개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지금 놓고 보면 공급량이 지금 이미 수요 있는 것보다 넘친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도 주택 보급률이 신보급률로 봐도 거의 100% 넘어섰고 과거 주택 보급률로 113% 넘어섰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과거처럼 주택 공급 부족 또는 공급 확대의 주택 정책에 초점을 맞출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은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해야 될 거거든요. 다른 이제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도 집만 사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세입자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개발이나 이것도 살려서까지 입각해서 개발 사업만 벌리면 되는 걸로 봐야 돼. 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렴주택을 없애고 새 집만 지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것도 아니고, 주택 공급만 확대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시점은 여러 주택 정책을 좀 새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김수현 교수님으로 발표하신 것 중에 보면, 자, 자가주택 비중이 우리가 한 60%, 사실 보유율로 보면 54%밖에 안 돼요. 자기주의 거주율은.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얼마냐? 한 4%쯤 되거든요. 지금 최근에 계산해보면 5.3%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 어디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자가주택 보유율이 점점점 늘어나요. 자, 그러면 이쪽에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 어떤 나라들이죠?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전부 경제 위기 국가잖아요. 그죠?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 자가주택 보유율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그래서 이걸 위해 가지고 집을 사기만 하면 뭐 세금 깎아주고 금융 규제 풀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나라 꼴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일랜드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이탈리아 저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기 어렵고,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비중이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얼마로? 단기간에는 2020년까지는 한 10% 정도.